월요일인 오늘은 차가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. 절기답게 오늘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많이 차갑습니다. 창원의 현재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요. 일부 내륙 지역은 한 자릿수를 가리킵니다.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. 이번 한 주는 날씨가 갈수록 더 쌀쌀해집니다. 기온이 점점 내림세를 보이면서 목요일에는 한낮에도 20도를 밑돌겠고요. 금요일에는 창원의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. 오늘 하늘 표정은 어제만큼이나 좋습니다. 내내 맑고 쾌청하겠고요.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.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예상됩니다.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모습 보이고요. 시 정도 시원하게 탁 트여 있습니다. 해안 지역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.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, 고성 10도, 창원 15도, 거제가 16도를 가리키고요.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. 경남 서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현, 현재 기온 한자릿수를 가리키고요. 그 밖에는 13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. 낮 기온은 거창 20도, 산청 21도, 하동과 사천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2.5m까지 약간 높게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하늘빛이 대체로 흐려지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